여러 불자여, 이 사바 세계에서 말한 바 고성제를 저 미룬 세계 가운데는 혹은 영국은이라도 한다 말이야. 다시 이제 미룬 세계에서 고진멸도 사제를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인 것을 말합니다. 미룬 세계란 세계요. 사바 세계 내에 미룬 세계죠. 아니 그렇지요. 내나 사바 세계가 백억 세계가 있잖아요. 이 사바 세계라고 할 때는 여기 지금 인도 우리 사는 한국 같은 사바 세계고, 그 밖에 미룬 세계라는 세계에서는 고성제를 연구하는 근이다. 연구라서는 경영을 하고 구하고 하는 뿌리.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고통스럽지 않아요? 영국은이라도 하며, 혹은 불출리라도 이름하며, 팔불출인가 칠불출인가, 출리란 말은 해탈인데 해탈을 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해서 고통을 받는 거, 불출리라도 이름하며, 혹은 개박이라, 개박의 근본이라 이름하며, 혹은 작소 불응작이라고도 이름하며, 불응작이란 말은 응당 짓지 아니할 바란 것은 좋지 못한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불응작이라고 합니다.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위에 작자는 한다 그 말이죠. 불응작 할 바를 응작한다 말이에요. 불응작은 고통인데, 고통을 자 안에서 고통을 만드니까 위에 작자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지금 과학자들이 핵무기를 만들어냈죠. 원자탄이나 수소탄이나. 그것도 불응작이요. 만들어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쓰게 되면 세계 인류가 다 자멸할 건데, 그건 불응작을 괜히 만들어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 세계 인류가 다 불안, 공포, 전쟁이, 만약에 핵무기 같은 걸로 전쟁을 하게 된다면 그건 아주 멸망이죠. 그게 다 불응작입니다. 고통을 결국에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구 사람들은 정신 분열증 환자가 많거든. 먹고 사는 것은 다 풍족하고 물질은 풍요롭지만은 정신 분열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불안해가지고 정신병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정신 신경과에 많이 문의하러 많이 온다는데요. 돈 벌겠어요. 거기 가서 정신 신경과 병원을 개설합니다. 불응작 때문에 그래. 불응작을 해가지고, 혹은 보투쟁이라 이름하며 널리 투쟁하는 것. 투쟁하는 것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죠. 고통스럽지 않은 전쟁이 비참하잖아요. 혹은 분석함에 모두 다 우려감이라 이름하며, 분석이라 하선 세밀히 검토를 해서 살펴보는 거죠. 고통을 분석해보고 살펴보고 여러 가지로 따지고 알아봐도 고통이라는 그 자체는 험하거든. 본래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이에요. 모두 다 천고 만고는 다 무력이라. 여다 한번 적어볼까요? 천고 금만고가 계실 무력만이라. 글이 하나 되었네요. 아니, 간자 빼먹고. 글이 되었죠. 천 가지 고통과 및 만 가지 고통이 모두 다 힘이 없는 무력한 허망한 존재예요. 꿈 깨고 보면 악몽 고통받던 그 꿈 깨고 보면 고통이 없죠. 무력하지요. 고통이 만약에 유력하다면 아무리 돌을 닦아도 고통을 없앨 수가 없어. 그러나 고통 자체가 본래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돌을 닦아서 출리를 하면, 해탈을 하면 고통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다행히도 참
무력한 것이 잘된 거지요. 그게 만약에 기세가 등등해서 유력 크다면 별 볼 일 없죠. 옷 닦아봤자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다행히도 무리액이라. 고가 병고도 본래 없다는 겁니다. 고는 본래 허망한 거요. 고번 허망이다. 고랑은 본래가 허망해서 진실한 법이 없다. 칠법이 없다. 무유 칠법이라. 중국 사람들은 쓴 풀을 쓴 바구니 같은 걸 고라했죠. 초도미터다가 예고자 쓸 것자죠. 그거 쓴 것쯤이야 뭐 별것도 아니잖아요. 쓴 것은 별것이 아니에요. 무력한 거요. 쓴 것이다 단 것 마이너도 쓴 맛이 없어지죠. 예? 무력한 거요. 혹은 작소이라 이름하며 아까 부릉작에서 의지한 바요. 작에서 의지한 바. 공연시 공작을 하죠. 공연시 고통을 만들어냈죠. 자작자수? 자작자수 자작에서 의지한 바. 자작이란 말은 자기가 스스로 짓는 것. 자작의 소이란 말이에요. 고통은 본래가 있는 게 아닌데 자작의 소이로 나타난 거예요. 작소이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극고라고도 이름하며 지옥이 극고죠. 극고세계는 지옥세계죠. 최고로 괴로운 것, 지극히 괴로운 것이라고도 극고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조동이라 이름하며 조동왕은 조급해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질팡갈팡 날뛰는 것이 조동이죠. 당황하면 막 조동이 되죠. 그럴 때 느끼는 고통은 심하잖아요. 안정되면 고통은 적어져요. 고통은 줄어들죠. 조동하면은 고통이 많아요. 된 일을 하다가 가만히 쉬면은 그 된 일을 할 때의 고통이 사라지죠. 조동이라 이름하며 혹은 형상물이라고 이름한다. 형상물이란 것은 상해 집착한 것이 고통이 된다는 거죠. 상에 집착하는 것이 형상물입니다. 좀 이상하죠? 형상물이라고 했으니까. 유형물과 같은 말이구만요. 육체가 있으니까 고통이 있다고 하죠. 육체가 없으면 무슨 고통이 있겠느냐. 육체가 없으면 먹일 것, 입힐 것, 또는 거주할 것, 의식주 생활이, 생활품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는 노자가 내가 몸이 있기 때문에 괴롭다. 몸이 만약에 없다면 무슨 고통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나 깊이 따지면은 몸이 있어서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없더라도 또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정신에 고통이 있는 거. 꿈에는 고통을 만들죠. 그 정신적으로.
몽상으로. 그런데 사실은 침대 위에 편안히 잠자고 있거든. 잠자고 있는 사람이 공연시 꿈속에는 어디에 남한테 가서 쫓기고 말이죠. 고통을 당해서 불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고 막 불이 막 타오르니까 뜨거워서 막 발버둥 치고 그랬죠. 꿈에. 꿈을 딱 깨고 보니까 그게 없고 그냥 침대 위에 그 여전히 그냥 편안히 누구 다른 사람 고통의 존재가 전혀 없이 그냥 자기 혼자 눕어서 자는데도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없더라도 정신적으로 마음을 제대로 잘 조복을 못 해놓으면 그게 없음이 없식이 있어가지고 고통을 받는 수도 있어요. 노자 도덕경에는 노자는 그냥 우리 현실적인 속세에서 속세에 관해서만 그냥 피상적으로 말한 거지 업식인 고통을 또 받는 수도 있잖아요. 귀신도 고통이 있어요. 몸이 없어도. 허공신도 고통이 있다고 하잖아요. 허공신 초냐다. 초냐다는 몸이 없으니까 참 좋겠는데 몸이 또 없는 것이 한스러워서 몸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부처님한테 몸이 좀 있게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수냐다. 수냐다 신이라요. 허공신이요. 허공 귀신. 허공 귀신은 몸이 없거든. 그래도 몸이 없으니까 참 좋겠는데 그건 또 몸이 없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몸이 좀 있어봤으면 하거든. 사계절이 분명한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좋은 건데도 또 몰라가지고 아주 열대지방에 갔으면 그런 생각을 갖죠. 겨울에 추우면은. 여름에 더울 때는 한대지방에 가서 좀 추워봤으면 하죠. 그런 생각과 똑같아요. 그런 생각이 업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와 같이 수냐다도 몸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을 것 같지만은 형상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여러 불자여 말한 바 고집성제를 저 미룬 세계 가운데는 혹은 순생사라 이름하며 집성제입니다. 이제 생사를 따르는 것. 생사가 괴로움이 쌓인 거죠. 혹은 연착이라 물들어서 집착하는 것. 마음이 거기에 물들어서 나쁜 물 들면은 빠지기 어렵죠. 공산주의 빨갱이 물들면은 죽으면서 손을 들고 만세 부르고 죽잖아요. 그게 뭐가 좋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지. 김일성을 위해서 충성했으니 김일성이 죽었으니 이제 충성할 곳이 어딘지. 그게 염착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염착이라 이름은 육근육진에 염착된 거죠. 혹은 소연이라 이름하며 소연이라 불타는 거. 불타면 굉장히 뜨겁고 고통스럽죠. 자기 집이 불이 나는데 막 어떤 여자는 불난데 막 뛰어들어가려고 가까운 것이 저 자기 친구나 좋은 것이 자기 가산이 불에 타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거 뛰어 들어가려고. 그거 뛰어들어서 죽으면 뭐돼. 그거 집타는 것은 차라리 잘 되었지. 몸탕 것보다는 낫지 않아요. 거기다 불이 타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소연이라 소연성. 소연이라고도 이름하냐. 혹은 불탈 연자입니다. 대연각에 불날 때 사람들 많이 죽고 고통을 많이 당했죠. 서울의 대연각 저 이우락시 이것이 빌딩. 불났지 않아요? 불탈 연자요. 대연각이라고 할 때. 혹은 유전이라 이름하며 유전이라서는 헤매는 거죠. 윤회가 바로 유전입니다. 윤회가 바로 고통 쌓인 거다뇨. 혹은 폐괴하는 폐망하고 파괴가 되는 뿔이라고 이름하며 혹은 속재유라 이름하며 모든
유가 계속되는 것이라 이러마뇨. 제유란 말은 25유와 3유를 말해요. 3개 윤회가 지속되는 것이 제유에 계속한단 말이에요. 유자가 3유, 25유 그런 유자요. 25유는 내나 3개를 분류할 때 25유라고도 하죠. 3개가 바로 3유거든요. 3개 윤회가 지속되는 것을 속재유라고 합니다. 혹은 악행이라 이름하며 고약한 나쁜 행위라고도 이름한다. 고집이 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고와 집재가, 고집재가. 혹은 애착이라 이름하며 혹은 병의 근원이라 이름하며 애착으로 발명하 고통이 따르죠. 그 번뇌가 나지요. 혹은 병의 근원이라 이름하며 혹은 분투라 이름합니다. 아까 형상물처럼 분투랑은 여러 가지 그런 사람이 운수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운수가 불길해서 그런 운수라는 숫자죠. 재수대통하는 그 재수가 없다고 하는 그 숫자. 분이란 말은 그 사람의 직분, 타고난 그 분수와 분수라고 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정해진 운명이죠. 나쁘게 정해진 겁니다. 여기서 말한 분수는 나쁘게 정해진 그런 운명이라요. 분수는 좋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쁘게 정해진 운명 같은 그 의미로 지금 분수라고 했어요. 세상에서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설친다고 그런 말 하지요. 자기 분수에 맞지 않은 짓을 한다고. 돈 좀 버니까 뭐 간땡이가 부풀어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할 수 없는 큰 사업을 벌리다가 나중에 직감당 못해가지고 크게 타격을 당하죠. 골프장 많이 이렇게 차내다 해가지고 산도 사태나고 나중에 골프장이 잘 경영이 안 돼가지고는 그 빚을 내가지고 어떤 사장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안 되니까 그냥 나중에 화병으로 죽어버렸잖아요. 알타가. 그러니까 분수가 이렇게 자기 분수에 맞지 않은 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요? 그래서 그걸 분수라고도 이름한다. 여러 불자여, 말은 바 곤멸성제를 저 미룬세계 가운데는 혹은 제일이라 이름하며 제일은 중도 제일이제 가장 최고 진리를 제일이라고 합니다. 쭉쭉 그냥 바로 읽으면 되겠는데 설명을 하니까 더디지요. 바로 읽으면 돼요. 어디죠? 어디죠? 서울에서는 그냥 쭉쭉 읽으면서 그냥 불과 한 몇 분 만에 이 품 다 끝나버렸어요. 사성제 품하고 어제 광명각 품까지 막 쭉 읽어가지고. 혹은 출지라. 출지는 해탈입니다. 벗어나는, 그러니까 멸제니까 출지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가히 찬탄할 만한 것이라 이름하며 찬탄은 칭찬하고 참 좋은 거라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멸성제다 말이죠. 찬탄할 만한 것이라고 이름하며 혹은 안원이라 이름하며 가장 편안한 자리, 지극히 편안한 자리가 열반 극락이죠. 혹은 선입처라 이름하며 잘 들어가는 곳. 그 자리만 들어갔다면 왔답니다. 그 자리 열반 자리만 들어가면 제대로 잘 들어가는 곳이요. 그 자리에 잘 들어갔다 해서 부처님은 뭐라고 하죠? 선서라고 하죠. 선서 세간에 기억나시죠? 예? 열애은공 정변지 선서 세간에 나오죠. 선서랑은 부처님은 그 자리에 잘 가셨다, 갔었죠. 잘 들어갔다는 말이죠.
선입이나 선서나 같은 말은요. 잘못 들어가면 안 되죠. 악도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악이 튀어요. 지옥에 들어가면은. 혹은 조복이라 이름하며 근진식 번뇌를 다 잘 조복한 열반, 열반은 초목이라도 이름하며 혹은 일분이라 이름하며 여기서 일분이란 말은 일심과 같은 말이죠. 하나의 분이다니까 평등한 자리를 말합니다. 평등한 자리가 일분이라요. 아까 제일의와 같은 걸로 보세요. 제일의제와 같은 뜻으로 일분이라고 했어요. 일분에서 천분, 만분, 그러니까 일원에서 다원이 쏟아져 나오죠. 일원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원론도 나오고 또는 다원론이 쏟아져 나오죠. 일원에서 일원이 바로 일분이라요. 일심짜리 열반짜리는 그 자리는 모든 것이 통일된 하나의 자리요. 일심짜리 제일의 자리요. 혹은 여기서 말한 일부는 시간을 가리킨 게 아니죠. 마음자리 그냥 하나의 부분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리라고 하는 뜻에서 일분이라고 한 거요. 일심, 일심, 일이, 일법 그런 뜻이에요.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이게 바로 일분이라. 평등한 자리, 그죠? 일분은 평등한 자리. 일미라고도 쓰지요. 일미법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하죠. 금강 산맥 경로에서는 그 자리를 일미라고 하지요. 같은 말이에요. 일심, 일도, 일법, 일이, 일미, 일원, 일분. 같은 말이요. 혹은 우죄라 그 열반의 자리는 죄악을 다 떠나서 죄가 없는 자리. 우죄라고도 이런 말이야. 죄 지은 사람도 열반을 얻으면 죄가 없죠. 앙굴마라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는데 도를 이루니까 우죄가 되어버리죠. 앙굴마라. 조다리도 도를 이루니까 조다리가 오역조를 지었지만은 우죄가 되어버렸죠. 염송에 보면은 나옵니다. 조다리가 지옥에 들어가는데 부처님이 안한존자를 시켜서 가서 문안 갔는데 지옥에 가서 있으니까 어떠냐니까 조다리가 말하기라. 지옥이 저 삼선천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언제 여 지옥에서 벗어납니까 하고 물으니까 석가가 여기에 들어오면 내가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존자 어이가 없어서 석가가 무엇 때문에 지옥에 들어올 이가 있겠느냐 하니까 석가가 지옥에 안 들어온다면 내가 지옥에 나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그 자리가 참으로 우제의 자리를 체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다리도 그런 말을 한 거죠. 지옥에 가도 지옥이 아니라 처처가 안락국이요. 염념 보리심이요 처처 안락국이라. 지장보살은 늘 지옥에 계셔도 그게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은 아니잖아요. 거기도 우죄지. 우죄자가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는 죄인이 아니죠. 죄인들을 취조해도 그와 같이 우제라고 이름하며 혹은 탐심을 떠난 것이라 이름하며 혹은 결정이라 이름한다. 결정적인 여기는 이제 여기서 말한 결정은 뭔가
칭도가의 그 결정설 표진승이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영가 칭도가에는 결정설이라고 나오죠. 결정설 표진승을 참된 그 법을 결정설이나 표진승이나 이거 다 열의 최상 진리를 말한 거죠. 결정이라고도 이름한다. 결정도 좋은 것도 결정이고 나쁜 것도 결정이고 둘 다 다 통하죠. 도도 두 가지에 통하죠. 악도 악도라고도 하고 선도 선도라고도 하고 그렇듯이 여러 불자여 말한 바 고멸도 성자를 저 미륜 세계 가운데는 혹은 맹장이라 이름하며 모든 전쟁을 다 평정시키는 혼란을 전부 다 무찔러 없애는 맹장과 같은 것이 바로 도제다 말이지. 혹은 상행이라 제일 우두머리 상행 법화경에 보면 상행보살이 나오죠. 제일 우두머리로 가는 것이 상행이죠. 상행이라 이름하며 혹은 초출이라 뛰어나는 것이라고 이름하며 뛰어나는 것을 초출이라고 합니다. 혹은 방편이 있음이라 하며 도를 닦아서 생사 고해를 벗어나는 그런 좋은 방편이 있거든요. 도제가 혹은 평등한 안목이라 평등한 눈이라고 이름하며 도는 바로 평등한 안이라고도 말한다. 혹은 이변이라 이름하며 변두리는 변집이죠. 이변 두 가지 그 있다 없다 또는 단견이다 상견이다 하는 그런 거 좋다 나쁘다 분별 그런 치우친 것을 떠난다 말이죠. 변자는 변견이죠. 치우친 소견을 변이라고 하죠. 그걸 떠난다 말이죠. 번외의 이름 가운데 변견이란 게 나오죠. 이런 걸 다 떠난 것이 도라 말이죠. 혹은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이름하며 혹은 섭취라 이름하며 모든 도는 모든 중생을 다 섭취하죠. 부처님의 도가 중생을 섭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섭취란 말은 거두어 주는 거, 감싸 주는 거죠. 혹은 최승안이라 이름하며 혹은 가장 수승한 눈이라고도 이름하며 혹은 관방이라 이름한다. 관방이란 말 기억납니까? 안 나죠? 열반경에 나오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열반경에 보면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사방을 두루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속에 헤엄 못 치고 빠졌던 사람도 있고 헤엄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한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헤엄쳐서 벗어나서 언덕에 있어가지고 사방을 두루 살핀다고 그걸 관방이라고 그랬죠. 헤엄쳐가지고 언덕에 그 이제 티 안에 올라온 사람이 최고죠. 그게 관방이라고 열반경이 나옵니다. 관방이란 말이 하도 오래되어서 다 잊어버리죠. 그것이 열반경 40권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한 지식인데 그게 남아있지를 않지 않아요? 하기야 나도 많이 없어지는데 뭐 보살님 것도 없어지는 게 당연하지. 나도 그 본 책만 머릿속에 들어도 머리가 상당히 무거울 건데 본 책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머리가 가볍지 않아요. 혹은 관방이라 이름하나니 여러 불자여 관방이란 말은 물을 벗어나가지고 헤엄쳐서 벗어나서 언덕 높은 데 있으면서 사방을 두루 살펴서 주위에 어떤 자기를 해치는 존재가 있는가 하고 두루 살피는 그러한 그 의미가 바로 여기서 도제다 말이죠. 여러 불자여 미륜 세계에서 사성제를 말하는 것이 그와 같은 등 400억 10천의 이름이 있어서 중생 마음을 따라서 모두 하여금 중생 마음을 조복해 하는다.